처참한 녹조의 물결이 줄형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물검치수장, 매니치수장 인근을 갔었는데 녹조가 피다가 선착장 주변은 곰팡이가 썰어가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녹조 독소의 이 물을 국민에게 먹으라고 방치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낙동강 한강보호개방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두 곳을 빼고는 전부 수질이 개선되고 패닉이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객관적 용역 자료를 무시하고 낙동강 보개방 정책에 대한 감사를 통한 정책 발목잡기를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먼저 알아서 끼는 작태가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칠서 시수장 근처를 조루갱 보제를 발표했지만은 그 대책을 보면은 지청과 비청 강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한 물이 흘러야 되고 물이 정체하는 시간을 줄여야만이 녹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국민적 의견을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함안부는